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앨범이고요. 우리는 언제나 어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사는데 지나고 보면 오늘도 돌이켜보면서 아, 너무 그리웠던 그때라고 얘기할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돌아가보고픈 그때 그 순간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순간이라는 문장을 적어봤어요.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소중하게 오늘을 그리고 이 시간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해예요. 지금 저는 부경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. 내가 아껴줄게 얘들아. 내 새꼬들 사랑한다 얘들아. 이제 저는 대기실에 있고요. 곧 만나요. 이렇게 딱 한 분께 드릴 거고요. 댓글 달면서 채연이랑 채연이를 찾기로 했는데 채연이? 채연아 안녕. 핸드폰 한 번만 사진 한 번 찍자. 하나 둘 셋. 너무 사랑해요. 너무 즐거웠어요. 자 오늘 부경대학교 숙제를 마치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덕현 교수님과 김창환 교수님과 김영주 교수님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항상 그 썰에서 들으시던 주인공인 아, 예. 교수님이십니다. 제자가 이렇게 와서 목이 와서 공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교직에 보람이 이거구나. 아니, 그 생각이 들어서 음악하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10년 전에 아이 조금 더 잘해줬을 걸. 아 오히려 내가 음대생이었다면 뭔가 배우고 음악을 음학으로 대했다면 진짜로 지금과는 색깔이 다르지 않았을까. 초반에 많이 들었던 말이 그 튠을 해주시는 엔지니어님께서 언니 이 음은 없는 음이에요. 언니 이거는 불협이에요. 내가 듣기에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발매했던 곡들이 꽤 많고 막 돌아오지 마 이런 것도 제목부터 거짓말인 곡이에요. I don't lie라고 하고 있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애초에 없었고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랑할 이유를 굳이 만들어서 사랑을 했을 거면서 시작할 때 눈물은 나지만 I don't cry 말하는 순간 이 노래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. 일부러 싸이월드 BGM의 재질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 이 찍었던 미디 기타를 그대로 살려서 완성한 곡이고요. 기타가 약간 노래방 기타잖아. 일부러 그게 좋았어. 미디로 찍은 느낌? 딱 그게 뭔가 곡의 DNA가 딱 돼가지고 가사를 뭔가 쓸 때 와 이거는 처절하게 써야겠다. 오케이 해볼게요.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쁜 놈이 하는 미안하다 말은 안 믿겠지만 휴일에도 평일에도 일한다는 바쁜 놈이 술자리는 시간 내서 밥 먹듯이 가지 헤어져서 좋았어 하루 종일 놀아서 핸드폰 나는 그동안 그 이별 가사를 쓸 때 내가 후보였어. 아, 여기서 그러니까 뭐? 그러니까 청자들이 뭐. 느끼기에 찌질이었잖아. 그걸 그치? 좋아했고 나도 뭐가 이번에 이렇게 세게 해줘가지고 내가 더 슬픈 여자가 됐어. 어 맞아. 그래서 여자가 더 슬프게 만들어주는 거를 내가 나는 원했어. 고마워. 어, 이게 진짜 명품 조연이지. 맞지? 어. 뭘 만들잖아. 페이지밖에 안 떠오르는 곡. 나도 너 생각나는 곡이 너무 많은데. 어, 좀 이 심각하게 생각해. 여기다가 하면 다음에 아 이게 더 어울리는 게 나오면 아 이게 또 매번 하면 뭔가 그렇잖아 막. 또 했네 이래서 항상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.
그렇게 떠올려줘서 고맙고 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. 기리보이는 참 그리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. 툭 하면 툭. 뿐이죠. 내 추억을, 내 기억을 다 뺏어간 그렇게 도둑놈이라고 비유를 했고요. 제가 요즘에 영상 다 찾아보고 네. 아, 노래하시는 거 다 보고 똥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끄럽다. 부끄러워요? 왜냐면 제가 연습생 때문에 많이 노래도 많이 들었어요. 진짜요? 네. 너무 감사해요. 민니! 그리고 이제 민니 씨 목소리가 나오면서 극락 파트가 펼쳐지죠. 민니 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가사이고. 예. 너무 근데 잘한다. 이거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. 아니 선배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. 저 이제 누군가의 선배잖아. 헤이즈 선배님. 저게 선배지. 아니 근데 진짜 다각도로 요청을 해도 해석이 바로 되니까. 바로 오케이 되니까. 솔직히 몇 번 들었어요?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랬어요? 받자마자 계속. 와. 없었던 일로 너로 인해 울고 웃던 어제 나는 오늘부터 없었던 일로 된다. 오늘부터 나는 울어도 나 때문에 울고 웃어도 나 때문에 웃겠다 라는 다짐을 담은 곡이고요. 제가 써낸 이별 곡들 중에 이런 감성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늘 좀 미련이 남아있었고 돌아오지 말라면서 네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I don't need no more 하고 끝납니다. 올라가세요. 무섭고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슬퍼서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. 내가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